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한번 봅시다. 얘기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일 수가 있죠.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자산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자는 너무 부자라서 자기 돈이 어디에 얼마 투자가 돼 있고 이런 거 몰라. 귀찮고. 그래서 이 아주 유능한 자산 관리인. 그래서 재산 관리인이니까 비서실장보다는 한 단계 낫겠죠. 네, 그런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이 소문으로 듣게 되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자산 관리인으로 쓰지 못하겠다.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래서 너를 해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를 해고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을 파자니 그럴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네, 이렇게 되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힌다. 그렇게 하면 해고된 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도 하고 그래서 나를 잘 대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렀어.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들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마리라고 써라. 그래서 50마를 어떻게 해준 거요? 깎아준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 사람도 깎아줬어요. 또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해고당한 후에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한테 빚진 것을 청진기가 깎아주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또 주인이. 근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 꽤 심한 놈이라고 안 그런다, 이거예요. 안 그러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일을 아주 지혜 있게 하였다. 아주 지혜롭게 지금 자기가 해고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한다. 그 참 지혜롭다. 꽤 심한 놈이라고 생각 안 한다. 도덕적으로 보면 꽤 심해요, 안 해요? 도덕적으로 보면 꽤 심하지. 주인의 재산을, 돈을 자기가 낭비도 했고, 또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해, 주인을. 근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야, 이 우리 자산 관리인이 그 참 지혜롭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어. 이 주인은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죠? 어떤 면에서 특별해요? 이 자기 청지기를 지금 해고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빚을 자꾸 줄여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좋지. 근데 주인은 왜 그 해고를 하려고 하는 그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그럴까? 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자기의 자기 재산에 지금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다는 바로 이 점이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빚진 사람들이, 자, 기름, 기름 100마리를 빚지고 있는데, 50마리를 빚졌다고 써라. 그러면, 지금 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그렇게 청지기가 그렇게 빚을 깎아주니까, 이 빚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주인이 깎아주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참 자비로운 분이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네, 자비롭게 보는 것을 중요해. 이 주인처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비롭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분은 누구요? 왜 하나님이요? 왜? 지금 많은,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인 청지기도 주인을 도와서 일하는, 그렇죠. 주인의 고용인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의 고용인이, 이 주인이, 사실 모든 주인들은
청지기, 자산관리인들이 가능하면 더 뭐요?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주인한테 바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회계 보고를 하겠죠. 그렇죠. 이번 기에, 이번 상반기에는 우리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래? 너 참 실력 있구나. 전번 청지기는 이런 거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걸고 모으느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청지기들은 다 결국은 주인을 자기가 빚진 그 주인을 다 어떻게 생각했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런 깍쟁이 청지기를 고용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뭐요? 긁어내서 주인한테 갖다 바쳤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주인을 어떤 인간으로 봤다? 아주 까칠하고 구두쇠고 무서운 사람으로 주인을 생각했다. 그런데 보통 주인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봐도 뭐가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돈만 많이 들어오면 오케이. 그런데 이 주인은 다르다 이 말이야. 이 주인은 이때까지 이런 청지기가 없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인을. 그래서 이제 이 빚진 사람들은 청지기가 그렇게 빚을 깎아주는 것이 누가 허락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생각을 했고 허락을 했고 또 그 주인이 허락을 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형편을 어렵게 보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인이 깎아줘서 그래서 주인도 참 좋은 주인님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동시에 뭐예요? 이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청지기도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이제 깎아준 주인님도 참 훌륭하시고 또 그렇게 빚을 깎아주려고 자기 빚을 깎아주기 위해서 노력한 이 청지기도 뭐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랬기 때문에 이 주인은 청지기를 참 지혜롭다 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목사님들 그렇죠? 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또는 뉴스타트에 오신 여러분 같은 참가자들이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 얘기를 해준 결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미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저라는 청지기를 통하여 하나님도 참 좋아지고 좋은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이 청지기 노릇을,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이상구도 여러분이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죠? 저는 그런 얘기로 생각해요. 이거를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100마리 50마리 해라. 100마리 80마리로 해라. 막 마음대로 깎아주고. 꽤 심한 놈이지. 그러나 이 주인은 다른 주인들하고, 돈 떠오른 다른 주인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같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니까 이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그래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주인이. 자, 그러면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라. 예. 여기 보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 이 세대, 이 세상 자식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은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아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자기들 생각에는 누구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러면 그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무서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세대, 이 세대라는 말과 세상이라는 말이나 세속, 이런 말에다가 이 세속에 속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닌 이 세대 우리 나의 청지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더 뭐요?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냐? 이 세대, 이 빛의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세대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어? 무서운 분이라고 가르쳤어. 조건적인 분이라고 가르쳤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틀렸다는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진짜 모가지라니까. 그러나 이 세대, 이 청지기 같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을 어떻게 해요? 주인을, 즉 하나님을 더 좋으신 분으로 여기도록 사람들을 대하여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빛의 아들보다 훨씬 더 뭐예요? 지혜롭고 똑똑하다 이거지. 결국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포만 잡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거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다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구원을 어떻게 거부하는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종교와 상관없이 이 세 속에 속한 이 세상 인간은 우리 나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덕택에 뭐 그 결과로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 같은 자기 청지기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 전문가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요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도 이 얘기도 여러분 그 포도원 얘기처럼 도덕적으로는 아니야 그렇죠? 도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 성경은 어떤 사람이 더 도덕적으로 착하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는 그것은 이미 상관이 없는 일이야. 지금 평생 사람 죽이고 돈 뺏고 하던 그 강도도 하나님은 나 같은 이 강도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지. 자꾸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결국 이 청지기가 한 짓은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도 주인이 그 친구들 나의 도움을 이 청지기의 도움을 받는 친구들로부터 주인이 뭐예요?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어쨌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이제 이런 말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 천국 갈래?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돈 많은 사람 집에 숨어 들어가서 주인을 죽이고 뭐예요? 돈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율법적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이거는 지금 사실 자기 돈 아니잖아.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야. 주인 돈을 처음에는 주인 돈을 횡령 착복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주인 돈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굴 나눠줘? 그 힘든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네 혼자 먹어버리면 너는 뭐예요? 너는 너는 해고 당할 수밖에 없지. 네. 그러나 이 주인은 스케일이 큰 주인이야. 그렇죠. 자기 재산에 손해가 좀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은 다 누가 빚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네.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가 빚졌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어떻게 사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결국 그 너희 네가 베푼 사랑의 결과 그리고 네가 너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빚진 사람들이 와, 그 주인 이 청지기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오후 4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들에게 너 일꾼들 10만 원 주고 그 우리들에게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다. 왜?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해놓은 거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조건적인 분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조건적 사랑을 우리 에게 집어넣어 놨다 이 말. 그 우리는 철저히 그 사단의 거짓말에 어떻게 속아서 지금
가장 우리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 곧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조건적이요 율법적이라는 율법적인 분이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원통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그게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해야 돼. 봉사도 많이 하고 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야만 그 점수를 매겨서 하나님이 얘는 천국 갈 만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놨다 이 말. 그것은 하나님께는 뭐요? 막 대한 피해죠.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피 흘려서 다 구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예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강조한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멋있게 간단하게 얘기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디가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침례인 요한, 침례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거 도덕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침노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침노 당한다는 말은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뭐 아무리 침노해봐야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빼앗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뭐 침노해봐야 뭐 탁 이러면 다 죽어버릴 텐데. 그런데 침노를 어떻게 해? 당하고 있다. 그 말은 이때까지 아무도 천국을 침노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당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내가 왔는데 이제 그 세례요한 때부터 오늘 이때까지는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노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침노를 해라.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자 이 말이 성경에서 제일 웃기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동안 아무도 침노 안 했다. 나는 너희들이 침노하기를 기다렸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침노해도 돼. 그러면 침노하면 천국은 어떻게? 천국을 빼앗을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빼앗기지 않는 천국이지. 하나님이 주인, 천국이 주인인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천국을 빼앗겨요? 그런데 뭐예요?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빼앗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빼앗겨 준다 이 말이에요. 그만 내가 져 준다 이 말이에요. 아빠가 아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어디서 발견하고 사왔어. 그래서 아니가 아빠 그 장난감 어디서? 여기 아빠 가방 안에 있는데 이 장난감 가지려면 아빠한테 뺏어야 돼. 뺏으려면 아빠하고 뭐를 해야 돼? 레슬링을 해야 돼. 아빠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장난감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빙자로 해서 아빠는 그 귀여운 아들과 레슬링을 한번 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같이 뒹굴고 싶어. 근데 아빠가 레슬링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장난감을 빼앗기는 게 목적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점잖게 읽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거는 이 얘기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 아빠처럼, 아빠가 사온 장난감 뺏고 싶어? 가지고 싶어? 그러면 아빠하고 한번 해봐. 한번 씨름 한번 해봐. 네가 이기면 아빠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빠 가방 열고 장난감 가져가. 오케이? 그럼 아니는 무슨 배짱으로 아빠하고 씨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빠는 틀림없이 져준다는 믿음으로 아빠한테 쳐들어오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종류의 표현을 하더라도 자 여기 쳐들어와 봐. 내가 빼앗겨 줄 테니까 이때까지 왜 아무도 안 쳐들어올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쳐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새끼. 학벌 다 죽잖아. 그래서 이때까지는 쳐들어가는 인간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 잘 지키고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스펙 보여드릴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게 빛의 아들들이 한 짓이다 이 말이야. 김비련한 짓을 했다. 오히려 율법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을 뭐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런 자들은 쳐들어오래 이 말이야.
쳐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믿음. 뭐를 믿어? 그렇지.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갖추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뭐예요?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대신 죽게 하려고 왔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쳐들어오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청지기 얘기도 읽으셔야 된다. 도덕적으로 읽으면 이건 헷갈리기. 헷갈리고 또 헷갈리고 또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사님은 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뒤에 꼭 따라 나오는 말. 박사님 이렇게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박사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면 큰일을 하는 것일까? 왜? 큰일을 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뭐 작은 일 해가지고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상구가, 옛날에 제가 막 뉴스타트 시작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미국에 그 여름철이면, 여름 휴가철이면, 야영 집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싱턴 주, 그 주로 주 단위로 해. 그래서, 그 아주 자연 속에서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목회자들이 다 나와서 텐트를 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거기서 숙식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시설을 하고. 그때가 되면 목회자들이 막 아주 고생해요. 다 텐트 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큰 텐트가 있어. 주로 수천 명씩 들어가는 텐트.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 그런데 다 강의를 쭉 하면 사람들이 참 감동받았다.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았다. 이러면서 칭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 옛날에 그 카세테이프를 막 사가지고 유럽에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보낸 거야. 그래가 제가 유럽 다 초청받고 이제 이렇게 갔죠. 독일에도 제가 아주 자주 갔고 폴란드 뭐 영국 쭉 댕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상구가 지극히 작은 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이 생겼다. 또는 화분에 물 주는 얘기 잘 알잖아요. 그거 물 주고 나서 그 여자가 지나가고 아주 참 칭찬을 받고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상구야, 칭찬받는 게 기분 좋나? 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말해. 그 지극히 작은 일이라네. 그거는 들은 척, 만 척 해버렸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야. 큰 일 소용없고.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그런 아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와 누구만 아는 일이에요. 성령만 아는 일. 이거 뭐, 다른 사람들 앞에 할 얘기가 아니야. 이 지극히 작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짜로 충성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지극히 작은 일은 제쳐버리고, 와, 겉으로 나타내, 그거는 하나님이 받아줄까? 그거는 위선이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저분은 그건 위선이야. 불의하다로 본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만약 이상구가 이쁜 여자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물다 줘놓고 또 줬냐? 라고 할 때 그 말을 못 들은 걸로 해버렸다. 그래 놓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의로운 일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성령의 음성도 그런 성령의 속삭임도 지극히 작은 속삭임은 들은 척 만 척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진짜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맞는 말 아니? 그렇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를 사귀려면 골프를 배워야 됩니다. 골프를
치면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기회가 많이 올 겁니다. 그것도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배우지. 그래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골프라는 운동이. 그냥 뭐, 턱 치고 붙여.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신 통일이야. 그래서 보고 정신 통일, 마음을 다 비우고 뭐 이 잡생각 있으면 안 맞아요. 와, 그 대단하대요. 그래서 골프를 배울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음식을 씹으면서 제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른 때는 식사를 하면서 혼자 식사를 한다. 식사하면서 맨날 무슨 생각하게? 성경 생각해요. 아, 그 구절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골프 배우고부터는 성경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바둑 둘 때 제가 그랬어요. 바둑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머리에. 그 잘 때 천정을 봐도 뭐예요? 바둑판이 보여. 그래서 바둑을 두다가 하루 깜짝 놀랐어. 저녁 먹고 친구하고 바둑을 뒀는데 보니까 바깥이 훤해. 아침에. 그래서 그날 제가 아, 이럴 수는 없어. 그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다고 바둑은. 이렇게 밤새도록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저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데. 그래서 저는 바둑은 끝! 이랬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골프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가 쫙 떨어져.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을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 하면, 상부야, 골프와 성경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골프 끝. 그래서 저 골프 못 쳐요. 근데 요즘 뭐, 골프를 쳐야 좀, 사람 행세 하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국, 이제 이 비유에서, 집 하인이, 예를 들어서, 하인이란 말은 결국 청직이란 말이고, 청직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즉, 청직이면, 주인을 섬겨야지. 재물도 탐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청지기는 참 사람들이 주인을 아주 좋으신 분으로 생각하게 했다.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일이더라도, 참, 그 주인, 곧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이런 청지기 같이 될 수 없어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너무 무섭게 가르쳐 가지고 내가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 아니라도 좀 이런 청지기처럼 네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무섭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도록 하지 않고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진짜 착하게 잘 살았냐 안 살았냐 감시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너희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얘기에 이 청지기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나쁜 청지기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덕이 됐다. 너희들보다, 빛의 아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이런 청지기라도 나에게는 더 나은 청지기다. 여러분들도 이런 더 나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